2020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 시즌2 오늘의 마지막 경기 프렌즈 화이트와 레게노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리장타워에서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윈스턴과 레킹 뭐 돌진 형태의 프렌즈 화이트고요. 레게노 팀은 약간 조합이 갈렸죠? 라디예요. 집 가고 싶은 집돌이 선수 과연 파라로 많은 유타 낼 수 있을지. 자 일단 안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 직격탄까지 레게노 안아 끌었으면은 준비하죠? 네 약간 위험한데요 이거? 자 겐지가 근데 파라가 날지는 못해요? 언제 나나요? 날았어요. 그 와중에 라인을 잡혔고요. 네 다시 한번 파라가 너무 낮게 날아요. 네 굉장한 저공 비행 거의 정크랙과 같은 위치에서 날고 있는. 그렇습니다. 레킹볼 등장했지만 그대로 마무리. 프로 선수의 용법 나노강아지 죽어갔습니다. 이번 거점 뺏기 싫다 하지만 메카 터졌고요. 이러면 트레이서도 오오오 위험했어요 프로. 네 레킹볼 낙사. 자 여전히 거점의 주인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네. 파라가 너무 낮아요. 여기 세 장인데요. 세 장이 직접 들어왔어요 가치로. 네. 이러면 윈스턴 메르시 잡히고 원시의 분노 통해서 상대방 벗겨내면서 드디어 프렌즈 화이트가 첫 거점 가져가고 다음 턴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네. 나눔 용고 완성이 됐고요. 자 레게노는 브리기테 가벼운 부상이 넌 무사할 거야. 자 코딘 선수의 대지 군세가 있는 상황에서 오우 잘 재웠죠? 프로? 그런데 여기서 교환 뭐 어차피 이 좁은 지역에서 교환이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는 게 프렌즈 화이트 같은 경우는 비빌 수만 있다면은 거점도 보인들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라인 찌릿 왠지 춤을 춰야 될 것 같아. 네. 네. 짜릿했고요. 역시나 예상대로 오버워치 팀 게임 이거 평균 점수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두 팀이에요. 라인하르트가 아무리 자천된 때 점수 높은 선수여도 혼자 살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전히 거점을 가지고 있는 프렌즈 화이트. 하지만 뭐 레게노 그래도 한방 있습니다. 대지 분쇄와 자폭의 연계 가능하고요. 뒤로 몰래 가서 지뢰밭. 일단 방벽 살짝 벗어나면서. 네. 이러면 레킹볼 급하게 올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들어오지도 못하는 게 중간에 지뢰밭 때문에 어설프게도 못 옵니다. 소리 방벽 받으면서 레킹볼 다시 살아나고요. 이러면 버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프렌즈 화이트 망치나가신다. 레게노가 한번 힐벳. 레킹볼 낙사 성공. 네. 자 아카시아가 안쪽 버티면서 아우 라인 아파요. 돌아주면서 다시 한번 낙사가 살짝 위험해요 아카시아. 오. 자 이러면 거점 레게노가 나눠 주면서 다시 한번 카르마가 왔어요 겐지에게. 자 프로와 카르마가 버티면서 상대 지나가다가 퍼시피카. 이거는 사고죠. 일단 지금 90... 충분히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집결까지 레게노 힐벤 타이밍 좋았고 이러면 브리기테 위험하죠. 잡히고요. 궁극기가 정돈된 타이밍에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되는 대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난전에 특화되어 있는 조합은 네. 어쨌든 프렌즈 화이트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조합이. 이번에 돌진 성공. 타이밍 정인용 보호막을 일단 버티고 있는데 체력이 없죠. 이거는 레킹볼 잡아내고 루시우 이거 다음 턴 봐야 돼요. 메카 네 이렇게 되면서 레게노가 거점 뺏어옵니다. 이 다음 턴 레킹볼의 지뢰밭 볼 수 있고 물론 레게노의 대지 분쇄와 자폭 연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뢰밭도 그냥 깊숙이 들어와서 가운데다 뿌려주면 될 것 같거든요. 잘 때가 아니에요. 네. 힐벤 윈스턴 잡아내고요. 이러면 한 번 더 버틸 수 있죠? 튕겨내기로 네. 프로 정리. 그리고 다시 한 번 한 타임 버티면서 지켜냅니다 레게노. 끝까지 쫓아가서 그래도 아나 또 밀쳐냈어요. 타이밍은 좋은데요 이거. 네. 보인들은 다시 복귀하는 타이밍에 아나는 아직 네 리안이 두피 그래서 들어가겠다 빨리 들어가겠다 한 번
어 여기다가 지뢰만? 지뢰 위치는 그렇게 유효탄은 아닙니다. 네. 밀어 냈어. 오, 오~ 와 오~ 올라갑니다. 그리고 파일드라이브 추가 시간에 지금 프렌즈 화이트가 뺏어왔고요. 자, 소리 방벽 찍으면서 이거 가야죠. 버텨내고. 자 그러면 용검에 나눔검 만들어낼 때 쓰지 못했습니다. 네. 자 여전히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레게노가 뺏어왔습니다. 레킹볼 여기까지 도망 가다가 잡히고요. 루시 살아나와야죠 이거는. 루시 잡히면 좀 꼬여요. 만났죠. 이번에는 예정돼 있는 나노 겐지. 네. 소리 방벽 있긴 하지만 들어가겠죠 이거는 그냥. 어우 나노 용검 소리 방벽으로. 지금 아나 잡아내고 너프. 어 위치 좋았어요. 일단 둘둘 교환. 양쪽 다 힐러 먹긴 하거든요. 오, 밀어내면서. 자 프렌즈 화이트가 다시 한번 기세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90%에 거저 뺏어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추가 시간 옵니다. 밟을 수 있어요. 같이 도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밟는 인원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정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바로 정리해야 돼요. 시간 오래 끌렸고 스킬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레게노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레킹볼이 많은 스킬들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고질적인 레킹볼에 대해서 마크가 안 된다라. 오! 오! 예상치도 못한 위치에서 튕겨지면서. 네. 자 그래도 안쪽에 자리 잡은 쪽은 레게노입니다. 그런데 지뢰밭 겐지 잡혔고 라인 버티는 중? 라인 버티는 중? 어우 소리 방벽. 어? 다시 한번 바톤 이어주고요. 네. 어 제대로 있는 레게노거든요. 네. 이거 버틸 수만 있다면 용검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인원이 남아 있어야지만 그 용검이 활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레킹볼 이번에는 걸렸고 잡히고 추가 맞아요. 시간 용검 밀리면서 용검 그대로 아, 마무리 집돌이. 첫 번째 라운드 프렌즈 화이트가 가져갑니다. 어우. 양쪽 1라운드가 거의 뭐 그냥 1세트 끝날 정도의 시간을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팽팽한 경기를 또 보여줍니다. 자 이어지는 양 팀의 두 번째 라운드 여전히 리장 타워고요. 앞선 경기들에서 그래도 좀 조합간의 차이는 있었어요. 라인하르트 디바 그리고 윈스턴 레킹볼. 프렌즈 화이트는 계속해서 돌진 조합을 쓰는 거 보니까 이 조합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변화 라인 디바 딜러들은 돌진이에요. 힐러도 마찬가지고. 네. 크게 돌아줍니다. 그냥 2층에서 지진광타로 떨어지겠다는 생각인가요? 오, 한 번에 그냥 아예 그냥 근데 거점은 미리 잡고 있어요. 일단 이러면은 프렌즈 화이트가 손해거든요 사실. 그게 돈 네.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한번 실패 허공을 갈랐고요. 뒤쪽에서 겐지가 어그로를 많이 끌고 있긴 한데 프로가 너무 깊숙했고요. 이러면 프로가 브리게트에게 잡히고 인원 손실 프렌즈 화이트. 아나 잡아낸 거 좋죠. 아나 잡아낸 건 큰데요. 네. 유지력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 근데 반스쿼드 자 이거 오 바로 출소. 그리고 빠른 장전. 네. 아직까지 거점의 주인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지 과감한 투자. 일단 반스쿼드 살아남았지만 프렌즈 화이트 거점 위쪽 디바 살아남았어요. 디바 다시 네. 상당히 원초적인 조합들로 원초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양팀. 그렇습니다. 어 이걸 또 자폭을 와 자폭의 둥피를 에? 기묘하게 흘러갑니다. 이러면 첫 번째 거점 가져왔습니다. 자 레게노가 결국 거친 싸움 끝에 선 거점. 이번 턴에는 궁극도 상황도 좋아요. 나노 용검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턴에 그냥 나노 용검만 깔끔하게 쓰면 될 것 같고 직결을 쓰고 들어옵니다. 좀 급한 집결이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러면 이득보는 레게노. 집결은 레게노가 좀 더 유지력 좋아 보이죠? 그렇죠. 집결 이미 끝난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 타이밍 용검 수면 중. 진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 네. 재워버리면은
치명상이 너무 많긴 한데. 하지만 켄지가 브리게트 잡아냈고 라이온의 둠피스트 킬로 이어지지. 오! 자폭이! 자! 이거 나노 겐지를 제어버려서 상황이 애매해졌습니다. 또. 그렇죠. 여기서 싸움 승리하면서 거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노 겐지는 프렌즈 화이트 턴이고요. 그렇습니다. 거점 뺏어온 프렌즈 화이트. 이거 진짜 예상이 안 되는데요, 양 팀 간의 대결? 뭔가 노림수를 계속해서 네. 잘 마크하고 있어요. 짜여진 것보다는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조합들과 날 것 그대로의 싸움을 계속 이루어주고 있어서 거의 뭐 전투 DNA가 발동되는 쪽이 좀 더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뒤로 돕니다. 겐지 뒤로 돌아요. 근데 너무 크게 도는데 너무 크게 도는데 이거 빨리 가야죠. 2인조가 갑니다. 수면! 아, 근데 깨웠어요. 누가 깨웠어요? 아 이거는 근데 반응하기가 힘들었던 게 네. 너무 겹쳐있다 보니까 급해서 이제 누르던 부분들이 깨우게 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정말 바로 알람을 켜주면서 레게노가 이거 대지불세. 이거는 조금 그런데요. 라인하르트는 꿀잠.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네요. 자폭 위치 애매해요. 너무 애매하죠. 안쪽 넣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물론 상대에게 나노 강화제를 빼게 만들긴 했지만 이제는 여기서 전략을 바꿔야겠다. 프렌즈 화이트는 시간을 비빈다.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거점 게이지 조금이라도 더 올린다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킬벤 라인. 어우 라인을 잡아냅니다 아카시아. 그리고 브리게테까지 마지막. 자폭 피했습니다. 오? 리안이? 겐지까지 들어갔어요? 네. 버티는 게 아니고 가져가나요 설마 또? 75%에서 상대방 정리 가능하죠. 메카 파괴. 송하나 외롭습니다. 그대로 마무리. 아카시아도 실수. 이러면 90% 넘겨요. 나노용검이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거는 집결 키고 방밀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재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집결. 방밀 이후에 대지분세만 연계된다면 막을 수 있거든요. 위에서 네. 위에서 용검. 아, 나노용검 황해모자 바로 재웠고 둘 충분한데요 둘이면. 그리고 자 그래도 집 가고 싶은 집돌이의 겐지도 키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엄격결을 대지분세도 피했어요 프로. 네. 역부족이었고 프로 잡혔습니다. 안쪽 싸움 킬벤. 그리고 뒤에서 날라오는 생체 수류탄. 아 그래도 브리게트가 잘 버티고 있는데요. 펑 루시오 잡혔고 그리고 라인 잡아낸 거 크죠. 브리게트 눈에 없어요. 가시 같았던 브리게트 없어요. 잡아냈어요. 유한 오우 그대로 마무리. 첫 번째 세트 프렌즈 화이트가 가져갑니다. 양 팀의 대결은요 진이 빠지네요. 예 이게 네. 1세트에서 힘이 다 빠질 것 같아요. 물론 이긴 쪽인 프렌즈 화이트는 다행이다 게임 재밌게 흘러간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한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묘한 그런 게임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실벤 타이밍 좋았죠. 네. 이거를 매트리스의 한 장면처럼. 그렇습니다. 배경음악이 들리는 듯한 그런 플레이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첫 번째 세트 리장타워 프렌즈 화이트가 앞서갑니다. 그런데 거점을 먹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비볐고 그쵸. 그리고 또 경기를 펼치는 와중에도 하나씩 주고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세트가 굉장히 기대되는 플레이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진짜 뭐 저희가 뭐 긍정적인 얘기할 때 누가 이겨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이거는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두 팀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럼요. 예, 진짜 뭐 매 한마다 집중력 싸움, 포커싱 싸움 이 한 끗 차이로 갈리는 거기 때문에 궁극기도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써야 될 것만 쓰고 그냥 과투자를 해서라도 밀어내겠다라는 자존심 대결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이 팽팽한 경기를 진행한 만큼 양 팀 모두 다 좀 재밌는 장면들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 라인하르트가 뒤에서 대지분세를 썼는데 라인이 죽고 그쵸. 오히려 역으로 좀 이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양 팀 간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힐러, 딜러, 탱커 다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윈디와 뭐 윈선, 레킹볼, 라자 다 쓸 수 있는 거 확인이 됐지만 라디도 쓸 수 있는 거 확인이 됐지만 딜러진에 좀 갈리는 거 이제 겐지까지는 동일하지만 둠피스트와 매크리 차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둠피스트를 마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두 번째 세트 점령 호위 단계에서도 좀 잘 생각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패배한 레게노 쪽에 전장 선택권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둠피스트를 어떻게 좀 마크할지 마크할 수 있는 그런 전장 선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일단은 본인들이 레인지 싸움을 잘 걸어줄 수 있다면은 할리우드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블리자드 월드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팀에서 많이 준비 안 하는 맵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웬만하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무난하다면 역시나 왕의 길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이 아직 많을 겁니다. 냄새가 왕의 길 냄새가 좀 나긴다요. 오늘 대부분의 경기들이 왕의 길에서 진행이 돼서 아무래도 양 팀 간의 조합도 그렇고 뭐 큰 차이 없이 뭐 레인지 싸움을 볼 수 있는 맵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무난한 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경기 중에 가장 이 점수의 격차가 없는 팀답게 뭐 주고받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피 튀기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과연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는 어떨지 또 두 번째 세트는 채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준비가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승자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쟁탈을 보고는 사람들이 많이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요. 시청자분들이요. 네. 누가 될지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왕의 길이네요. 어우, 돌고 돌아 정말 국민맵 고향의 향기가 짙은 왕의 길이 나왔습니다. 양 팀이 1세트를 거의 뭐 2세트까지 갈 수 있는 시간까지 써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힘겨웠던 1점이었거든요. 프렌즈 화이트는 그 1점을 더욱더 지키려고 왕의 길에서 굳건히 할 수 있을지 레게노는 뭐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비슷했어요. 실력이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닫아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왕의 길에서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020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 시즌2 오늘의 마지막 경기 프렌즈 화이트와 레게노 양팀의 두 번째 세트 왕의 길에서 프렌즈 화이트의 선 공격으로 경기 진행합니다. 재밌는 게 많은 승자분들이 네. 1세트에는 반반 아니었는데 1세트 승자 나오자마자 다 프렌즈 화이트로 이사를 가시는 사실 49%와 51% 하면 51% 가는 게 맞죠? 그쵸. 네. 자 레인지 싸움 둘 다 걸어주고 있어요 양쪽 다. 야, 이 양쪽 다 완전 데칼코만인 게 조합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라디 그리고 위도우메이커와 겐지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킬이 중요해 보입니다. 위도우메이커 간의 싸움 중요하죠. 이거는 너무 큰데요 수면총이. 아나의 수면총. 큰 소세지, 생체, 수류탄, 힐링 타이밍부터 해서 나노가는 타이밍까지 정말 잘 잡았던 쟁탈 단계 이어서 네. 수면총 경기로 풀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앞선 힐벤 앞선 경기 하이라이트 받았는데 그 뜨거웠던 플레이를 다시 한 번만 복혀주면서 A거점 뚫어냅니다. 사실 양쪽 간의 템포 싸움이 이거 간보다가 어디 한호가 한쪽이 무너지기 한쪽이 무너지겠지 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는 큰 소세지 선수였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서 A거점 굉장히 빠르게 뚫어내고 5분 30초 끝까지 쫓아가서 로사와 반스쿼드를 다시 잡아냈어요. 반스쿼드 위도우메이커 내리고 근데 무서운 게 나노유급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레게노 쪽에 힐 뭐 양이 많아야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노가 이제 빨리 찬 건 이해하겠지만 이 겐지의 용공 너무 빠른데요 프로 선수. 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겨우지 그냥 그대로 뚫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노용검이라는 필살 카드가 있거든요. 아낄 이유가 없죠 이거는. 바로 가나요 힐벤. 힐벤 때문에 한번 접어야 돼요 이거는. 수면중? 이거 위험한데요. 이거 위험한데요. 네. 나노 그냥 바로 끝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나노용검이 대지부세도 쓰기 썼는데 판스코드가 카르마 잡아내고 양팀 아나 플레이가 좋네요. 이거를 양쪽 아나 유저가 네. 아나 선수가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레게노고요. 이러면 나노용검 오히려 빠지고 본인들만 준비가 됐습니다. 레게노의 턴이 왔어요. A거점을 뚫을 때는 프렌즈 화이트의 큰 소시지 선수의 아나 플레이가 좋았고 이후에 한번 막을 때는 자 포기 애매하게 뚝 떨어지면서 3킬 아카시아 더군다나 겐지의 용검을 뽑아든 상태에서 잡혔어요. 자 이러면 상대방 궁극기도 빼고 킬까지 만들어내고 화물까지 밀어냅니다. 아파요? 에이미? 그대로 루슈가 주먹으로 빡
이게 마지막에 소리방벽을 쓴 게 누구 이거 손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될 수가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이어서 눌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소리방벽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레게노 궁극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두 개 포인트 내줬어요. 남은 시간 4분 5분 때. 자 이제는 퀴즈가 마감됐기 때문에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응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꾸지도 못합니다. 응원만 해야 돼요. 일단은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자폭! 대지분세와 연계된 자폭은 실패를 했고요. 네. 오! 김세정 여기서 이번엔 우리 턴이다! 우리 턴이다! 갈 수 있죠. 잡히지도 않았어요! 체력 34로 버티면서 세레모니까지 완벽! 강철금괴 겐지 갑니다. 이제 남은 건 직진뿐. 자 이럴 때 장난칠 때 아니에요. 앞에 나가서 막아야죠. 네. 이거 장난치다가 뚫리고 다시 막혔던 그림 많았었거든요. 오프닝에서 1분 1초가 지금 아깝거든요. 이거 아 판스코드 걸렸어요. 판스코드 걸렸어요. 이러면 자 안쪽에서 나눠받으면서 자 카시아 잡아내고 용검 채워라. 네 한번 막아내나요? 한번 실패 타이밍 이거 네. 물러서야죠. 자, 인원을 잃지 않고 뒤쪽으로 빠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프렌치 화이트 루시우 일단 잠깐 레게노와 프렌즈 화이트 양팀 속방 상태 숨 한번 돌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네. 리안 다시 위도메이커 뭐 리안 선수가 위도메이커 통해서 킬 하나 한번 만들어주면 용검 집소리 81. 이러면 용검 빠졌고요. 이게 지금 프렌즈 화이트의 지원과 포지션의 이 유명세 선수가 네. 너무 유연해요. 대지분세 찍히면서 다시 맞대지분세 찍히면서 라인을 못 지켰어요. 살짝 아쉬운 상황. 네. 그러면 나의 용검 나노 용검 잡아내고 자폭까지 연기 안쪽에 숨어 있는 거 확인했는데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아나 아나는 다음 기회. 오 이번에는 우리의 나노다.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그쵸. 용검도 모으고 막아야 되니까 네. 나노가 주긴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다시 쟁탈 단계처럼 양쪽 다 날거 그대로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러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한 방이 중요해요. 아직까지는 리안 선수의 한 방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레게노 입장에선 나와선 안 되겠고 기다리는 자에게 팀으로 보기 오느니 자폭 던지면서 킬 나옵니다. 아나를 잡아내고요. 라인까지 어느새 시간 2분 정도 버텨냈습니다. 자 바로 3개의 포인트 앞에서 레게노 집념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립됐는데요 시간 끌려요. 도리도리 해봤자 버틸 수가 없죠 이거는. 네. 이거는 빨리 죽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냥? 채울 수 있으면 채우겠다. 상황 보니까 채우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 같죠 이거는. 네. 그러면 이 채우는 순간 시간 동안은 레게노가 한번 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어느새 일단 오 치웠어요. 바로 치워. 아 탈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갔죠. 잘 치고 들어갔어요. 이거는 노렸어요. 정말? 제대로 노렸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집 가고 싶은 집돌이 선수가 일부러 기다렸다 제대로 노렸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하는 게 나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노를 안 써도 되는 타 상황에는 이런 식의 과감한 투자도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런 프렌즈 화이트 좀 꼬였습니다. 자 리안 위도 내리고 둠피스트. 자 여기서 레게노 다시 한번 돼지분쇄가 대박으로 터지면서 흐름을 좀 탑니다. 레게노 앞쪽에서 막아내요. 다시 한번 리스폰 마실 때쯤 다시 잡아주고.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이러면 다시 한번 프렌즈 화이트가 입구를 뚫어내면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리 유예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2층을 잡아놔야지만 좀 활동하기 편할 텐데요. 네. 돼지분쇄 일단 막혔어요. 맞돌 라인 이거 라인 때문에 잡혔죠? 그렇죠. 미안. 이런 둠피 없고 프렌즈 화이트 뒤쪽으로 레게노의 궁극기가 하나 둘 차오르고 있고요. 자 프렌즈 화이트는 나노용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거 자폭 먼저 던져주기 좋아 보이는데요. 네.
자, 보고 다시 한번 애매한 위치에 던져준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사이에 둠피스트가 당명만 치워줄 수 있다면은 네. 일단은 추가 시간은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발계 나누가 어제? 이거 잘못 준 건가요? 자, 그러니까 리안 들어가서 둘자만의 호일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네. 자고 있어요 뒤에서. 아, 기계 오버클럭 돼봤죠? 글쎄요. 라인에게 나눠주면서 아, 이거 큰 소드 선수 상황 판단 능력이. 네. 아, 이거 실수 한 번에 결국에는 화물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앞쪽까지 왔어요. 용이 내가 된다. 용감 프로가 썰고 소리방벽까지 확정킬까지 추가 시간이 합니다. 네, 레킹볼 돌아요. 돌긴 하는데 바로 밀리고 라인에게. 자, 추가 시간인데 용감, 추가 시간인데 용감. 또 밀리고 아, 이거 양쪽 다 용검에 대한 대처나 카운터가 너무 좋아요. 들어갑니다. 그대로 추가 시간에 세 개의 포인트를 확보합니다. 이게 소리 파동 아꼈다가 들어온 타이밍 한번 밀어주고 밀리니까 디바가 다 바톤 조치해서 부스터를 한번 더 밀어주고 겐지의 순환 시대입니다 지금. 오픈 디비전에서 이런 경기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네. 사실 나노용검 필살 카드 우리 하나만 할 때 아니면 조금 밀 때 나노용검으로 밀자라는 팀들의 선택이 정말 많았는데 양 팀은 그걸 모두 다 완벽하게 마크하고 있어요.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빛나는 집중력의 프렌즈 화이트와 레게노. 프렌즈 화이트 본인들의 공격 턴에 세 개의 포인트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시간을 띄웠기 때문에 레게노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끝까지 민다. 두 번째 목표가 시간을 남긴다겠죠. 이어지는 양팀의 두 번째 라운드 레게노의 공격입니다. 프렌즈 화이트 리안 선수가 위도메이커 다시 선택. 적의 공격까지 30초. 라디의 위도우 그리고 겐지까지. 자, 리안의 위도우가 엄청난 유효타를 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수비 때는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똑같이 침체돼 있다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레게노는 일단 조합을 변경해줬죠. 네. 제냐타예요. 레전드 레게노의 공격입니다. 네. 뜻은 같죠? 네. 네. 그렇죠. 오우. A 거죠. 화려합니다. 네. 아카시아가 위아래로 한번 흔들어줍니다. 자, 집돌이 이거 잡아야죠. 잡기인데요. 위도우. 결국 위도우 잡아냈어요. 파스코드. 잘 물어냈습니다. 네. 이러면 A가 좀 뚫어내기 편하죠? 메카도 터지고 이러면 라인 버티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한번 세 번째 직전에 한번 밟아보나요? 이거는 시도할 만하긴 해요. 일단은 네. 그냥 주는 것보다는 한번 비벼야죠. 이렇게 프로가 반스코 잡아냈습니다. 잡아내고 그리고 리안이 둠피스트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번 비빌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메카 깨주고 자, 김세종이 아카시아를 또 잡아내긴 했는데 로사의 메카로 파괴. 일단 두 칸 그리고 용검 80%. 이 프로 선수가 한번 치고 들어가는 게 매서워요. 네. 라인 아트를 뒤잡고서 만들면서 오. 끝까지 방벽 못 들게끔 만들어주는 이 플레이 하나 때문에 결국에 흔들리고 나노 용검까지 다시 이어졌고 리안은 어차피 둠피스트 다시 복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루시오와 같이 올 거기 때문에 속도 버프까지. 또 들어온 타이밍에서 맞춰서 한번 가겠죠 나노 용검. 넌 강해졌다 돌격해. 어, 하나 놓쳤어요. 어딘가요? 어디에 겐지.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겐지 썰었어요. 이러면 위험 변수 차단. 네. 일단 많은 킬은 낸 건 아니지만 변수 차단. 상대방 초월까지 뽑아냈으면은 이득이고요. 그렇죠. 이거 여차하면 그냥 소리 방벽 찍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지 찍어주면서 커버 이거를 힐벤. 힐벤이 대박이에요. 그런데 와, 이거를 안 되네요. 토코딘 선수의 대지 분쇄에 맞춰서 소리 방벽 카운터까지도 완벽하게 대처를 해줬던 프렌즈 화이트. 네. 난전 속에서 침착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베는 잘 들어갔는데 타이밍이 좀 늦었고 이렇게 양쪽 다 궁극기를 다 소모시킨 상황에서는 해줘야 될 거는 딱 하나. 오 위험한데요 이거? 자폭 빠졌어요. 자폭 자폭 위치 오 위쪽 애매한 위치에서 반스쿼드 잡힙니다. 노린 위치는 아닐 텐데요. 네.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릴리안이 뒤쪽에서 하나 잡아내고 여기서 겐지까지 안쪽에서는 둠피스트가 리안이 뒤쪽에 오는 인원들 버텨주면서 잡히긴 했습니다. 이러면 A거 좀 뚫어내기 좀 더 수월해지지 않았나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 지켜봐야죠. 네. 한 번 더 비비고 라인 잡아내고 디바가 최대한 비벼주면서 어우 방어 티릭스 어 요리조리 요리조리 때리지마 아파 네. 때리지마 하지만 이거 좀 여기서 다시 나누는 거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였거든요 한 번 더 좀 밟을 수 있느냐 일단 A 비벼야 돼요 다시 터치했어요 프로가 이걸 비볐어요 다시 한 번 이거 발가락 들이밀었거든요 그런데 아우, 그래도 여기까지 네. 오 진짜 위험했어요 이거 만약에 후속 인원이 다시 한번 합류가 되면서 네 막혔더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우 겐지가 마지막에 발가락을 한번 들이밀어봤는데 그 발가락이 좀 짧았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3분 20초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레겐 웨이거 좀 뚫어냈고요 어우 지금 로사 애처로워요 로사 네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치고 나가죠 프렌즈 화이트도 둔피가 있어요 네 이거 치고 나갈 만 하거든요 어차피 네. 상대 궁 한번 뽑아내야 돼요 이거 괜히 뒤에서 겁먹고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입에 빠졌고 용감 나노용검이 나노용검이 어 이거 정말 컨트롤 잘해주는데요? 그래도 반스쿼드가 배지분 제로 라인 루프긴 했는데 네. 유효탄 아닙니다 이거 지금 집 가고 싶은 집돌이 선수가 겐지 통해서 한번 헤집어놨고 중요한 건 화물 홀딩이 제대로 안 됐어가지고 이거 네. 화물 꽤 많이 왔거든요? 이러면 마지막 타이밍 한번 볼 수 있나요? 둠피스트가 들어가면서 한 명 잡아낸다면은 나노받고 둠피스트가 하나만 잡아낸다면은 될 텐데 아, 겐지 프로가. 잡으면서 네. 이러면 그냥 주자는 콜 나올 겁니다 오, 가나요, 가네요, 가네요, 가네요. 근데 이거 잘못 줬죠? 네. 나는 잘못 줬어요. 디바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폭 던지고 싶겠지만 던지면 안 되죠, 이거는. 네.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를 내줍니다. 자 양팀 모두 아나 어느 정도의 실수 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3분대. 끝까지만 안 뚫리면 된다. 뚫리더라도 추가 시간에 뚫리자는 생각으로 막아줄 거거든요, 프렌즈 네. 화이트. 시간을 남길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도 덮음? 오 자폭 뒤?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그런데 오, 잡았어요 아나가. 자폭에 계속해서 아나가 좀 잡히는 모습 양팀 모두 나옵니다 이러면 아나 없이 들어갈 수 있죠 아카시아 선수가 진짜 역량인 게 진짜 자폭이 진짜 애매해요 우리 팀한테도 애매하고 적 팀한테도 애매해요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애매한 상태에서 터지다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죽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쵸. 애매한 자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자폭이 진짜 좋은 자폭이거든요 라인하트 망치 한번 맞대보고 꼬코딘 선수가 좀 체력관리 해줘야 됩니다 나노용검 가나요? 나노용검 갑니다 이쪽은 나노 맞소리 방벽 그리고 나노용검 같이 쓰자 이거 집 가고 싶은 집돌이 선수가 휘둘렸어요 제대로 휘둘렸어요 네 이러면 레게노 나노의 용검에 이게 프렌즈 화이트가 네 막 쓰는 것 같지만 이미 계산됐던 게 상대가 나노용검이 있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던 싸움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레게노가 안 되겠다 싶어서 픽을 바꿨어요 맥크리 자 대지분수와 자폭은 활용할 수 있는 레게노 자 그 부분 파악하고 있겠죠? 살짝 뒤쪽으로 자, 리암 파밀의 격이 있어서 이거 킵스 한번 들어가봐야죠 자폭 대지문세 자폭 대지문세 안 맞게 뒤쪽 자 일단 라인하르트는 잡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에요 네 라인이 안 막아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러면 넌 강해진 걸로 이겨. 넌 강해진 걸로 둠피스트가 뒤 등장 그리고 제압 기절 퇴장 그래도 시간은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루시우가 브리기테 잡아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카샤의 애매한 눈먼 자폭 한번 갖고 볼까요? 볼까요? 아카시아가 오늘 자폭 각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애매하게 위쪽으로 너에게 닫기를 안 닫습니다 맞돌 타이밍은 좋았는데 약간 네. 아셨어요 자 그래도 일단은 화물을 멈춰놨고 카르마가 복귀하면서 라인하르트 잡아냅니다 자폭이 뭐 킬 못 만들어내긴 했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을 분산시켜놓고 저지는 한번 했다는 점 네 그 사이에 카르마의 맞돌로 인해서 라인까지 물러나게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시간이 1분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오 이런 거 좋죠 위도메이커 자 레게노 그래도 나노 강화제 있습니다 브리게테 집결키면서 들어가야죠 오 이거 나노 강화 잘못, 잘못 줬어요 잘못 줬어요 다시 한번 치명적인 실수 그래도 괜히 잡아내면서 틈 사이로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러면 프렌즈 화이트 실패 타이밍 좋습니다 네 프렌즈 화이트는 겐지 나올 때까지 지켰다가 나노 용검만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냥 여차 안 되면 라인에게 주요 비벼도 돼요 이거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겐지가 왔다는 점 소리방벽까지 있습니다
바스코드가 그래도 겐지 다시 잡아냈어요. 그리고 라인아웃까지. 이거 나노아직 그냥 줘야 되겠는데요? 누구한테 주나요? 누구한테 주나요? 디바에게 주던가 소리방벽을 버티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둘 중 하나 써줘야 됩니다.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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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침착해요, 침착해요. 마지막에 한번 터치. 겐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포까지. 자포까지. 너무 침착한데요. 화물, 네. 화물 비벼줘야 돼요. 호그까지. 자 로드가 나왔고. 오 밀리고 호그 낙사. 과연. 그리고 추가 시간, 추가 시간. 레게노가. 아! 2초. 오. 이러면은 성공격은 화이트가 되겠네요. 네. 크리즈 화이트. 양 팀 연장 갑니다. 쟁탈과 동일하게 치열합니다. 정말? 지금 네. 복합맵만 지금 20분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그런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이 안 되는 두 팀 간의 대결. 자 이어지는 양 팀의 연장 전반 라운드. 프렌치 화이트 2초 더 적기 때문에 1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선공격. 이렇게 되면 레이거 좀 뚫어내느냐 뚫어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어요. 승부 결정전 전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프렌즈 화이트는 라디가 아닌 라자. 어. 아카시아가 라인으로 가고 네. 카르마가 자리를 왔습니다. 서로의 포지션이 약간 바뀌었죠. 아카시아는 디바를 잘 다루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카르마에게 자리화를 해달라. 그리고 리안 다시 위도 긴장을 풀기 위한 DJ. 네. 저희 완전히 갈렸죠? 자, 이 조합 갈린 양 팀 과연 어떤 조합이 정답일지 레인지 싸움을 걸었어요. 일단은 레게노는 맥크리까지. 네. 자, 찾으러 다니는 이 프로 선수의 움직임이거든요. 돌아요. 이거 천천히 가자. 한 번에 오! 오! 한합에 한 번에 할 생각인데 이거 오히려 갇혔습니다 안에. 자 이러면 시간 얼마 없는데요. 프로, 뒤에서 프로 이거 어 실수 내지 못했고 끝까지 끝까지 실수? 끝까지 계속 이어진 실수. 이러면 아 여기서 힘들겠는데요 이거. 하나 둘 정리되고 남시간 20초. 이런 막턴 10초. 자 위도메이커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지막 두 그룹 그냥 바꿨습니다. 리안 결국엔 여기서 후샷 나오면 끔찍한 사고 발생되는 거예요. 3초 일단 한번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어 힐벤 꼬꼬딘 라인. 꼬꼬딘 꼬꼬딘. 자, 그런데 여기서 프로가 다시 잡혔고요. 겐지 자 라인 대지문세 와요. 꼬꼬딘 대지문세 옵니다. 대지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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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방벽 깨기 위한 방벽 깨는 순간 근데 끝나는 건데 대지문세 일단 찍어주면서 나도가 아직까지 자리하는 버텨 라인 들어가고요. 자폭 마무리되네요. 이거 추가 시간에 오 그대로 완막. 하지만 무승부는 없어요. 이거 37%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무승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레게노가 이거를 상대방에게 한 칸도 못 밟게 만들 수만 있다면은 이깁니다. 이거 무승부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죠. 승부 결정전은 안 갑니다. 네 일단은 프렌즈 화이트가 37%의 거점 게이지를 확보했고 레게노의 공격 단계에서 얼마나 밟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양팀 시간이 2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2초는 잠깐 픽 교환한 네. 정도 뭐 그 정도 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물론 그 2초의 스노볼이 엄청나게 굴러갈 수도 있지만 아 뭐 겐지가 발 들이밀었던 앞선 장면들 지켜봐야죠. 정크렛? 아 여기서? 가네요? 리안 자 오 이게 캐리와 네. 트롤 영웅과 역적은 한 끗 차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긴장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 덫을 밟고 그대로 폭사한다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크레스 취약점 겐지가 위도우로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네. 위도우가 너무 프리해져요 반스쿼드가. 이렇게 되면 반스쿼드가 깜짝스러운 킬 하나 만들어내줄 수만 있다면 이건 뭐 앞에 당연히 이거는 걸리지 않을 거고요. 설마 밟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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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밟지 않았습니다. 밟았어요. 네. 아, 밟았네요? 유가가 밟았네요. 네. 네 정크레 있는 거 확인했어요 일단. 그렇죠.
같은데 너무 무난하게 입성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앞쪽에 막아주는 인원 없고 위도메이커 프리딜이죠 예상대로. 자, 라인은 잡혔어요. 네. 일단은 방벽 때문에 유지가 안 되면서 겐지가 위도우를 타이밍 잠깐 버텨냈고요. 네. 이러면 뒤쪽으로 살짝 남시가 30초 똑같아요. 상황 똑같습니다. 네. 막턴이에요 이러면. 고에너지.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네. 들어오는 턴에도 고에너지일 가능성이 높아. 이거 100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70. 자, 고에너지 고에너지 겐지, 고에너지 겐지. 에임 약간 흔들려. 라인이 아자나를. 네. 이러면은 다시 규정 맞춰주면서 고에너지 무시할 수 있고요. A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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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레 정크레. 오 라인 다시 한번 카르마까지 잡아냅니다. 거의 가져오기 직전 겐지 정리되면서 이거 정크렛의 선택이 결국에는 폭탄 마지막. 안되네요. 그대로 최대한 버티어는 보고 있습니다만 안되죠. 잡아내고 A거점 심연총 맞으면서 끝나네요. 이거는 그대로 마무리 됩니다. 네. 레게노 두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가고 싶은 식돌이 선수였던 겐지. 왕의 길에서의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1대1 균형이 맞춰졌고요. 연장까지 가는 뭐 접전. 네.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일단 양 팀 다 1세트와 2세트 동일하게 그냥 풀세트 접전. 연장에 연장까지 가고 좀 치열한 끝에 결국에는 승자가 결정됐는데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쟁탈과 동일하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 네. 맞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또 마지막에 정크렛이 나오면서 네. 오늘 뭐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크렛은 아니에요. 네. 네. 보셨다시피 너무 도박수가 강한 픽이었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픽이었고 차라리 그냥 둠피스트를 해서 한 방을 노려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에 초래한 결과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정크렛이 등장을 해서 뭐 도박이면은 확률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확률이 좀 극악에 치닫는 네. 네, 좀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네. 저는 제가 만약에 저 팀을 운영하는 오더 장이었다면은 팀 리더였다면은 일단은 머리 박으라고 했을 거예요. 정크렛 의견 낸 사람은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제 의견이에요. 어디까지나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고 위험한 픽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왜냐면은 만약에 파라가 뜰 경우 만약에 상대방의 뭐 겐지나 둠피스트가 들어오는 콘 윈디로 바꿨을 경우 이런 상황에선 정말 취약하거든요 정크렛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가 되면서 레게노가 일단은 이어지는 또 두 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왔고 이제 또 양 팀 균형이 맞춰진 가운데 세 번째 세트로 향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또 돌아도 쓰레기총 과연 어떤 전장이 선택이 됐을지 양 팀의 세 번째 세트 확인해 보시죠. 양 팀의 3세트는 도라도입니다. 리장 왕의 길 도라도 무난한 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양 팀 간의 대결은 결국에는 4세트까지는 확정이 났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3세트 누가 가져가면서 리드를 먼저 하느냐 분위기를 가져오냐가 주도권에 걸려있는 맵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균형이 맞춰진 가운데 누가 앞서 나가게 될지 2대1의 스코어는 매치포인트고 그 매치포인트를 먼저 가져가는 쪽은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과연 도라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양팀의 3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020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 시즌2 오늘의 마지막 경기 프렌즈 화이트와 레게노 양팀의 세 번째 세트 도라도에서 프렌즈 화이트의 선 공격으로 경기 진행합니다. 레게노가 승리를 가져갔고 선 수비를 먼저 건드려줬습니다. 네. 양쪽에 큰 차이가 있다면 위도우메이커 싸움에서 계속 프렌즈 화이트가 밀리고 있다는 점. 피와 위도메이커의 싸움. 보부봉 적중률 0% 소리 좋아요. 아, 고막에 들어오는 소리의 적중률이 좋았으니까 겐지 살짝 뛰어
질풍창 거리 계산 완벽했으면. 자, 위쪽에서 한번 체크했고요. 내려가나요? 힐벤 타임. 아카시아가 반스코드 한번 치고 나가야 되는데 두피스트 때문에. 어, 잘못 깨웠죠 이거는? 어영부영 조금씩 밀립니다 이러면. 네. 프로가 라인 잡아내고. 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은 네. 저 클래시 아니고. 그쵸? 그렇죠. 피해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러면.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리안 선수가 둠피스트 통해서 첫 번째 포인트 빠르게 가져옵니다. 네, 프로의 용검을 모으는 속도 진짜 빠르네요. 벌써 90%예요? 네. 자, 어느새 90%. 나노 강화제보다도 빠른 프로의 용검입니다. 이 와중에 김세정 선수는 또 나노 강화제 모았어요. 독반적인 용검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참습니다. 나노가 부족한 상태. 양쪽에 필요한 재료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화물 한번 멈췄고. 자, 나노가 가서 레게는 왔어요. 나노 용검 되죠? 프로는 일단 그냥 오 와. 어, 너무 깨끗해요. 너무 네. 깨끗해요. 중간에 심심해서 벽도 한번 썰어보고요. 깔끔하게. 사실 감정 표현할 정도로 완벽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턴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노 용검 턴과 대지분세. 사기를 올리는 한바.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앞에서 레게노가 한번 발목을 잡습니다. 김세정 체력 마무리. 리안 둠피스트 이렇게 좀 이거는 좀 큰데요? 어, 이거는 골. 좀 너무 많이 큰데요? 리안이 끔찍해요. 끔찍하죠 힐러들. 이 자식아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 너무 리안 약간 화난 것 같죠 지금? 앞선 경기 정크렛의 그 플레이를 만회하는 리안 둠피스트가 나왔습니다. 동안에 최대한 늦게 자, 이러면서 두 개의 포인트 확보. 프렌즈 화이트 괜찮아. 그 정도는 안 돼. 오. 회복할 게 많아요. 다시 한번 나누는 거. 네. 소리광병 잘 커버를 했고요. 힐뱀 위험한데 야 이거를 리안이 뒤통수를 세게 후드부 가격해주면서. 네. 문제는 이 다음 턴 나누는 용검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너무 빨리 무너진대요. 너무 빨리 무너져요. 화물이 그냥 쭉쭉 가고요. 나노 용검 이거 비트로 한번 막았습니다. 나노를 못 빨았어요. 나노를 못 빨았어요 지금. 네. 이게 대지분세는 막혔고요. 이러면 이 나노는 그냥 라인하르트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리안이 킬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퍽 피할 수 있나요? 펑 어우 화물의 역기 테로 차단. 나노 나노 받은 둠피 안쪽에서 주먹질. 이러면 안쪽 라인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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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대로 야, 들어가네요. 리안의 원투펀치 마무리는 프로와 큰 소세지의 훅까지 피니쉬 완벽합니다. 다시 한번 정크레스는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리안은 역시 둠피스트 둠피스트 플레이해주면서 좋은 점수 3개의 포인트 먼저 확보했습니다. 레게노 입장에서 또 당황스러운 경기가 됐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좋았던 그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아 이게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른 4분은 그렇죠. 예. 아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라서 자 그래도 레게노 팀도 본인들의 공격 턴 앞선 이 두 번째 세트도 먼저 3개 포인트 내주고 역전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줘야죠. 근데 예, 아니겠죠. 네. 애쉬 순간 봤는데 일단 프렌즈 화이트는 라디에 맥크리와 겐지 루시와 아나까지 나노 용검의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쇼리, 아나. 그렇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네. 양팀의 후반 라운드. 슛. 라인 윈스턴인데 이 윈스턴이 어떻게 작용할지. 네. 겐지 때문에 꺼내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거슬려서. 프로 체력? 근데 오히려 저 윈스턴이 네. 겐지의 용검 게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화물 본인들이 보. 아카시아? 아카시아 슬립 모드 밀어서 잠금 해제 이제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용검 게이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프로 60%예요? 그렇습니다. 네. 70%고요. 그리고 윈스턴 갔어요. 프로도 가네요. 애쉬. 결국 좀 느낌 불안한데요. 애쉬가 네. 나와서 상황이 좋았던 판이 없어요. 제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까 정크랩도 예상했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미스. 자, 정크랩과 비슷한 오픈 디비전에서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애쉬인데요. 아니 정크랩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애쉬 위험하죠. 일단 뒤쪽으로. 자 그래도 노사가 하나 둘 조금씩 밀어내고 있습니다. 나노 주면서 버텨라. 이런 과감한 판단 좋습니다. 네. 나노 강아지? 돼지부세 싸움. 돼지부세 싸움. 눈치 보죠. 방벽 깨진 타이밍에 어떤 게 어떤 돼지부세가 누구의 돼지? 쓰기도 전에 잡아냈습니다. 네. 이러면 포인트 하나 가져갑니다. 내줘야죠 이거는. 용검 하나로 어떻게든 비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네. 여기까지. 자, 첫 번째 포인트 빠른 타이밍. 레게노도 템포 늦추지 않습니다. 아스퍼드? 트레이서 통해서 정말 데미지 2약 물고 넣고 있거든요. 자, 화물에서 한번. 현재 5궁의 프렌즈 화이트. 자폭 조심해야죠 이거. 아카시아 전매트 거 눈먼 자폭. 나노 용검은 안 돼요. 자 밥 던지고 그리고 겐지도 와. 이런 애쉬면 네. 아니 이런 애쉬면 환영이죠. 자 펄스 통해서 아나 잡아내고 레게노 점점 앞으로 갑니다. 좀 많이 본 장면이에요. 네. 똑같이 고속도로. 물론 한번 비빌 수만 있다면 루슈가 서리방배 찍어야죠 이거는 그냥. 찍었습니다. 나는 거. 카운트 잘했는데요 이거는. 잘 들어갔고. 잘 잡아줬고요. 네. 라인 못 버티나 라인 루슈랑 바스코드 뒤에서 맥크리가 라인 체력 한 1 한칸 잡혔어요. 애쉬가 잡아내고 바스코드가 리안까지. 중요한 건 애쉬가 계속 프리미어에서 2층을 잡아주긴 해야 돼요 이거를. 네. 자 지금 봤습니다. 결국에는 밀어냈어요. 네. 오! 체력 케어 기상 탈출. 자 결국에는 이쪽 속강 상태에서 레게노가 다시 한번 애쉬프리딜. 애쉬프리딜 밥 두 번째 밥 밀어내죠. 재워야 되는데 위치가 0. 자 그래도 수면총 왔어요. 네. 펄스의 아니죠 바벨에 정리됐죠. 네. 바벨 루시우가 그리고 애쉬가 다시 한번 프로까지 꽤 오래 버텨줍니다 그래도. 네. 다시 한번 살려주고 큰 소세지 나노 온다면은. 하지만 여기 애쉬프리딜 까지일 것 같은데요. 갑니다. 네. 두 개 포인트 없고. 생각보다 오래 버티긴 했어요 이 경유지에서. 지가고 싶은 식돌이 선수의 또 애쉬 플레이 계속 빛납니다. 어느새 밥도 시사 거의 준비됐고요. 뜸 들이는 중. 펑. 다이너마이트.
밥 꺼내면서 이거 한 번에 가나요? 라인? 라인 잡혔어요. 나노용검 소리방벽에 많은 인원들이 케어를 받진 못했고 이러면 한번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게노 2분 50초 자카시아 들고 있고 역행을 돌아오지도 못해요. 여기 적진이에요. 잘 빠져야죠.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조용히. 네. 체력이 얼마 없긴 한데 케어 받아야죠. 밥 이쪽 넘겼죠. 일부러 이거는 센스 있는 밥. 돼지분쇄. 어 이거 맞대지분쇄. 근데 소리방벽 커버. 이런 프렌즈 화이트가 유지력이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나노강아지 받으면서 서로 라인하르트 맞대어 맞고요. 반스커드에 펄스 폭탄만 부착이 된다면 뒤쪽으로 돌아서 펄셋. 자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파멜의 격 리안. 오! 근접 공격 실패? 네. 꽤 오래 버텼어요. 살았어요 그래도. 자 그래도 잡긴 일단 잡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둘둘 교환. 버텨서 자, 오나요? 버텨서 오나요? 아 화물 왔는데 다이너마이트 마무리. 네. 자 일단은 잠깐 또 프렌즈 화이트가 일단 거점 안쪽 화물 안쪽에 있습니다. 이건 재정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시간 1분 30초 이 다음 턴 프렌즈 화이트에 용검이 있고요. 이거 둠피스트가 들어가서 방미를 한번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난 용검을 프로 선수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뒤에서 잡겠다. 자 시선을 한번 끌어주나요? 다이너마이트 미스? 맞았고 어 펄스로 도착을. 오 이걸 또 재웠어요. 네. 이러면 너무 좋죠. 자 겐지 또 잡아냈고 상대방의 궁극기 빼고 주요 딜러까지 정리. 아직 안전한 건 아니에요. 카레바 선수의 돼지분쇄 있거든요. 기다려봐야죠. 자 반스코트 잡혔고 까지 돼지분쇄. 돼지분쇄 실패. 네. 역돼지분쇄 그리고 자폭. 오우 프렌즈 화이트 양쪽 다 똑같이 쟁탈. 네. 이어서 2세트맥까지 3세트도 이어지는 난전. 남은 시간 어느새 40초예요 이거. 한번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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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히면 시간 조건입니다. 남은 시간 35초. 아까랑은 또 다른 게 네. 아까 전에 똑같은 나노용검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나노만 믿고 들어가야 되고 이 나노도 브리기텐을 주느냐 라인을 주느냐.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나노가 가자라는 카드는 있습니다. 프렌즈 화이트는 여기에 추가로 둠피로 바꿨네요. 레게노 나노 둠피 한번 보겠다라는 생각. 변수가 없으니까 만들겠다 나노. 네. 근데 그 변수 차단할 수 있는 게 소리방벽이 있다는 점. 비트 찍을 수 있죠.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둠피가 잡히고 매크리칸 잘리면 아 이러면 글쎄요 세 명의 너무 일방적인데요. 네 마지막 비트 이거 탈 수 있나요? 타긴 탔는데 시간이 아 그대로 송아라 잡히면서 추가 시간 올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세트 프렌즈 화이트가 가져갑니다. 2대1 상황 먼저 리드를 하는 거 프렌즈 화이트가 됐습니다. 네. 쟁탈의 시작 단계도 먼저 가져갔는데 한 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점령 단계 왠지 느낌이 네 개 누가 이 느낌으로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네. 자, 일단은 또 프로 선수의 놀라운 겐지 플레이 여기서 세레모니까지 한번 했었죠. 네. 겐지의 뒤태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세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라도였고요. 정말 접전 끝에 프렌즈 화이트가 승리를 가져갔죠. 네. 일단은 프렌즈 화이트가 분위기가 다시 가져왔고요. 아쉽게 왕의 길에서 전 그래픽 이후에 좀 상황이 안 좋았던 네. 그런 부분들을 잊을 수 있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럴 그렇습니다. 수가 있는 게 호위 단계에서 시간을 4분 남기고 다 밀고 막아냈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확실히 넘어왔어요. 이거는 네. 레그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마지막에 나노 강아지를 둠피스트에게 주면서 좀 힘을 한번 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역으로 지금 프렌즈 화이트 리안 선수의 둠피스트가 또 키를 마지막에 네. 두 개를 먼저 만들어내면서 또 게임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고요. 정크레스로 인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정크레스로 인해서 두 번째 세트를 내줬지만 본인이 또 이번에 둠피스트를 해서 세 번째 세트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분위기 좋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이어서 점령 단계 4세트 맵도 확실히 가져갈 수 있을지
레게노도 쉽지는 않거든요.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맵 고를 거고요. 레인지 싸움 걸어줄 수 있었던 그런 맵들을 생각한다면은 뭐 볼스카야도 가능하고 호라이즌 달기지 오히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채팅창에서는 레게노가 왜 저렇게 아이디를 했는데 그 레게노라고 읽냐 하는 네. 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 오버워치 많은 유저들이 3을 영어 2로 이제 표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NO는 또 5가 0이에요. 숫자 0. 네. 그래서 레게노의 LGN은 영어인데 330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또 독특한. 어쨌든 레게노래요. 네, 그래요. 예, 네. 왜 저렇게 썼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요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해를 못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꽃머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어린 친구들은 이걸 이해하는, 예, 되게 네. 좋아하고 그렇죠. 영어도 힘든데 네. 그 영어를 또 꼬아서 만들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더 힘드네요. 그렇다고 이제 예. 중계진으로서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레게노라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프렌즈 화이트도 F여야 되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한도 끝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예. 네, 한도 끝도 네. 없기 때문에 1절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4세트 해서. 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양팀의 세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가 됐고 점령 단계에서는 하나무라, 폴스카 인더스트리 그리고 호라이즌 달기지 오늘은 하나무라가 또 등장을 하면서 시메트라를 통한 순간이동의 깜짝스러운 전략들이 많이 또 등장을 했었는데 과연 양팀의 네 번째 세트 전장도 또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폴스카야 아니죠. 호라이즌 달기지는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폴스카는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었고 호라이즌 달기지는 아직까지 등장한 적이 없는데 과연 호라이즌을 고를 수 있을지 일단은 레게노와 프렌즈 화이트는 갈렸던 게 2세트까지는 나노용검의 싸움들이 치열했지만 네. 먼저 포기한 쪽은 레게노가 일단은 먼저 손을 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3세트가 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노용검 싸움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또 양팀의 네 번째 세트 전장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4세트 하나무라. 다시 한번 하나무라 왔습니다. 자, 뭐 이전에 선수들이 보여주었던 시메트라를 통한 깜짝스러운 전략을 보여줄지 아니면 진검승부, 둠피스트 1대1 맞대결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위도우메이커를 통한 롱레인지 싸움 이런 정말 하이라이트 장면들 양팀 모두 다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이 출중하거든요. 과연 이어지는 네 번째 세트 하나무라의 주인은 누가 될지 4세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020 오버워치 오픈 디비전 시즌2 오늘의 마지막 경기 프렌즈 화이트와 레게노 양팀의 네 번째 세트 하나무라에서 레게노의 선 공격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라자와 라디 리안의 다시 한번 둠피스트 0% 당첨 다시 한번 리아는 네. 둠피스트 뒤에서 기다렸다가 아마 쭉 날아가면서 지진강타 쓰면서 들어갈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들만의 겐지 싸움 메카가 생각보다 빨리 터트렸습니다. 네, 아카시아. 하지만 어우 리안 역시 아까 말씀드린 쭉 날아와서 네. 들어갔던 지진강타 끔찍한 장면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흔적들만 교환되는 과정에서 딜러 지금 프로 선수 3킬 리안 선수 3킬 예쁘게 3-3 만들어내면서 용검 56% 그래서 브리기테 젠도 둠피다 그렇죠. 야 저것도 둠피다 꿈에 나올 것 같다. 네 바로 브리기테 들어오면서 질풍창 긋겠죠. 이거 광밀 조심해야죠. 순간 위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서 들어오는 둠피스트 한번 봐야 되는데 반스쿼드 안 잡은 거 이거 좋아요. 이러면 하지만 반스쿼드 위험 체력 70 그리고 아나는 똑같이 리안이 끊어줬습니다. 근데 본대 싸움 힐맨 타이밍 때문에 네 용검 꺼내서 비벼질 수도 있는 타이밍에 한 번에 화끈하게 그리고 그냥 용검이에요. 네 그 말은 지금 무엇이냐 삐용삐용 경찰 아저씨 여기 불법 떴어요. 다음 턴에 불법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노둠 이렇게 숨어있는데 번뜩이는 눈으로 사냥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리안
자 반면에 레게노 이제 나노용검 전통의 나노용검 볼 수 있어요. 어 너무 좋은데 아카시아 이거는 반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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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잡지는 못해도 이런 네. 식으로 플레이를 못하게만 막아도 충분하죠. 나노용검 뒤쪽에 대지분들 다 눕혔어요. 자 이러면 어 나노용검 아, 이거, 아~ 그래도 돌진 당하기 직전에 버텨냈고 네. 투피스 다시 기다려 기다려라 불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여기 떨어지면서 결국 겐지 정리 그리고 라인까지 데미지를 옮겨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법이다. 너네들은 합법이지 않느냐. 아 정말 지금 이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흥분하다가 스킬 쓰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놀랬죠? 네. 네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자 로사가 근데 소리 방벽이 있어서 여차하면 그냥 방벽 찍고 들어가겠죠. 상대는 수비공이 없어요. 자폭 애매한 자폭. 어 결국 또 자폭에 오늘 지금 아나마 몇 지금 제가 본 것만 세 번째 잡혔거든요. 그렇죠. 자폭에 아 김세정 선수는 기분 나빠요. 저거는 좀 시야 꺼쳐도 네. 이해가 될 만큼 지금 계속해서 아나의 눈먼 자폭에 당하고 있습니다. 오 살았어요. 네 다시 한번 나노 용검이 준비가 됐고요. 왔어요. 용검 있는데 만약에 둠피스트에게 나노를 준다? 이거는 큰 소재지 선수 프로 가죠 나의 오 나, 놓쳤어요? 둠피 빠졌고 그래도 이것도 영검은 아니에요? 네 아나 잡아냈고 여기까지 이걸로 만족 바톤 터치 리안 아군의 백업 완벽하죠 둠피 살 수 있나요? 아카시아가 커버 네 자 둠피 싸움에서 그래도 반스쿼드가 리안을 잡아냈습니다 프로? 프로까지 잡히면 한번 기회를 내줄 뻔했는데 진짜 확실히 펜즈화이트가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소리방벽을 누를만 한데도 계속 참아줘요 지금 집결이면 뒤로 한번 물러나야죠 잘 물러나네요 이거 생각보다 템포가 좋습니다 네. 막 지나가신다 이거 너무 상황이 아 용검도 카운터 당하고 그 와중에 자요 그 와중에 잡니다 네 이거 소리방벽을 어떻게든 좀 기르게 써보긴 했는데 라인 잡히면 나눠가지 주면서 되나요? 남은 시간 없어요 이거 진짜 완막당하네요 하나무라 4초 3초 지붕에 떨어지면서 그대로 경기 어우 이거 모자이크 처리했어야 됐어요 위험했어요 네 리안의 둠피스트는 진작했어야 됐다 정크랩보단 둠피죠 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분노를 내고 있어요 아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캡처 뜨고 있냐 동영상 찍어서 신고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 이렇게 화낸다는 얘기는 리안 선수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예. 칭찬이죠. 리안 최고의 선수 칭찬은 입장에서. 이제 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게임을 하는데 상대편에게 핵 의심과 어 부모님 안부와 내 신변의 위협을 가하며 욕을 얻어먹는다. 네, 정말 게임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압도적인 칭찬 리안이 받고 있고요. 자 레게노의 수비, 프렌즈 화이트의 공격으로 양 팀의 후반 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레게노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내주게 되면요 그대로 끝나요. 저도 오랜만에 또 파란색 친구가 나오나 했어요. 이 중요한 순간이 예. 그건 아니죠. 자 레게노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집 가고 싶은 집돌이 겐지 둠피스트 이런 걸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과연 롱레인지 위도우메이커는 어떨지 그리고 반스쿼드의 송보라가 등장. 근데 둠피도 둠피인데 이 프로 선수의 겐지 용검은 너무 빨라요. 빨라도 너무 빨라요. 네. 이 친구 이 선수의 점수가 3,500점인데 용검 채우는 속도는 그냥 그만하고 봐도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 프로 선수의 겐지를 한번 마크하기 위해서 김세정 선수가 이번에는 시작부터 브리게테 기용했습니다 시그마 솜브라는 조금 이게 둠피 때문에 솜브라를 꺼내들 수 있다고 하는데 시그마는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패킹 잡기에는 어려워 보이죠 예 에임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앞쪽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레게노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프로 끊어주고. 아 이거 날라가겠다. 날라간다. 쭉쭉 간다. 쭉쭉 간다. 가나요? 지진강력 뒤에서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맞았으면 그대로 갔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기회. 어? 근데 일단은 뒤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슬려요. 네. 옵니다. 둠피 와요. 힐벨 라인 고립. 라인 잡히겠는데요 이거? 라인 잡혔죠. 하지만 메카 파괴. 이거 끝나요. 무너집니다. 집돌이가 어떻게든 그런데 안쪽에 이미 모든 인원이 정리가 됐어요.
위도우메이커가 쏴보지만 잡히지 않고 그대로 경기 종료. 세트스코 3-1. 프렌즈 화이트가 마지막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결국에는 3세트 호이맵 도라도의 선택에서 빠르게 뚫고 빠르게 막아줬던 그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를 가져왔던 게 결국에는 프렌즈 화이트에게 승기를 안겨줬습니다. 네. 직돌이 선수, 아 이거 정말 좋았거든요. 여기서 돌 썰고 나 잘했지 하고 왔는데 본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돌진도 마지막 빠르고 겨우 썰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을 잠깐 냅두고 다녀올게 했는데 집이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다녀올게요 해 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어야 했는데 집에 문짝밖에 안 달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겐지 입장에서는 좀 억장이 무너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수공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안 돼요. 혼자서는 네,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렌즈 화이트가 정말 접전 끝에 오늘 마지막 경기가 좀 굉장히 접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경기도 그렇고 앞선 경기들도 좀 재밌는 경기들이 많았어요. 강팀 오랜만에 봤던 XVG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박빙의 대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점점 시즌이 지날수록 상향 평준화되는 아마추어 경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었던 게 솔저76가 이번에도 또 재밌는 그림 그쵸, 만들어냈었고 정크렛이 등장해서 정크렛은 정크렛이었구나. 네, 그리고 네, 토르비온도 재밌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에 가서 토르비온을 할 겁니다. 하지 마세요. 네, 토르비온을 할 거고 네. 네, 토르비온을 또 할 겁니다. 저희가 네, 아마 그 이제 그 로테이션이 매주 또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금지 영웅이 그렇죠. 다음 주에는 토르비온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픽률에 따른 변동이기 때문에 아~ 토르비온 픽이 안 되잖아요. 네, 개꿀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르비온 하세요, 여러분들. 네, 아 토르비온 근데 하는 순간 아군의 조합이 바뀌잖아요. 아,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고 아군이 허용한다면은 아군들이 음, 괜찮다고 하는. 저 어제도 물어봤어, 솔저에 되냐고. 3명 이상, 과반수 이상 찬성했을 때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아군의 챔피언, 아군의 영웅들이 바뀌지 않던가요? 아니 그냥 자기도 할 거 하더라고요. 네,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경기 마무리가 됐고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방송 경기 결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총 4개의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렉트로닉 XVG 그리고 익스테틱 마지막으로 프렌즈 화이트 각각 승자팀이 됐네요. 나머지 총 169개의 팀들은 각각도 진행 중에 있고 선택 중계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만 신청한 팀들만 중계를 해드리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레벨업 채널 레벨업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경기 결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오버워치를 하고 싶은데 PC방을 못 가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또 현재 오버워치 무료 네, 체험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오늘 3월 8일인데 4일 남았어요. 그럼요. 네, 3월 12일 오전 8시까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안 하시면 추가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 심각해서 네, 학교도 뭐 계약도 밀리고 그렇죠, 이러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은데 좀 있으시는 분들은 오버워치에서 그걸 좀 한번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잘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셔서 우리 또 빈본 해설의 토르비온을 만날 수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빈본 해설 그 배틀테그 알려달라고. 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뭐 핫핑키 짱짱짱 이런 거 아니죠? 예,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뭔가 거 말할 수 없는 아이디 이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 어차피 경쟁전은 빈본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빈본은 안 하고 숨겨진 아이디가 있어요. 숨겨진 아이디로 두 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숨겨진 아이디로. 네. 핑크 공듀 막 이런 거. 공듀 아니에요. 아, 공듀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왕자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경기 마무리가 됐고 또 저희 유튜브에서도 또 많은 분들께서 네,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레벨업 검색하셔서 오늘 정말 많은 다양한 영웅들 등장했던 거 뭐 솔저도 보실 수 있고 정크레도 보실 수 있고 정말 뭐 겐지 뭐 이런 플레이 나노둠피 불법 다양한 장면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네, 다음 토요일 낮 12시에 똑같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이 금지 영웅과 다른 새로운 영웅들이 아마 금지돼서 올 거기 때문에 주차가 바뀌니까 네, 오늘 경기와는 다른 또 색다른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